냉장고 정리해야 돼. 냉장고 정리해야 돼. 부자지. 아, 이런 걸 안 버렸어요? 아, 설, 이거 예, 설에 설, 선물 들었던 예. 거잖아요. 안 버려요. 저 보자기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는데요. 아, 정리한 왜 보자기를 깔고 하시죠? 김치. 아, 다 꺼내요? 예, 정리 한번 이제 싹 하고 저도 모르게 오래된 재료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 빨리 가려내고 굴. 버리고 이거 빨리 먹어야지. 빨리 먹어야 할 걸 여기다 둬야겠다. 이건 갓김치. 이건 계란장. 아, 이거. 계란장. 혼합밥 아니면 그냥 백미. 이거는 김치죠. 백미. 먹을 줄 아신다. 동치미. 아, 동치미. 이거 김치. 고구마 그. 어, 파김치에 뭐. 짜장라면. 오. 토화전. 토화전 좋다. 냉장고만 털어도 한정식 한상 나오겠는데. 파마산 치즈. 체다 치즈. 이야, 치즈도 종류로 다 있고. 저건 뭐예요? 그라 이건 뭐예요? 그라나 파다노 치즈라고요. 자연 조미료처럼 되게 풍미가 있어져요. 아, 토마토 올. 요거는 양념 간장. 별게 다 있네. 야. 아, 소스류가 진짜 많다. 사프란. 캐비어. 캐비어, 샤프란. 트러플. 트러플 있어요? 와. 그 캐비어를요, 가끔 마트에서 그 세일해서 묶음 판매. 로 산 거예요. 아, 세일에서. 네. 되게 준비 다 하네. 와, 아직도 많네. 이게 뭐야? 아, 새우. 회선물. 이 냉장고는 웬만한 요리 다 나오겠다. 선생님, 저 이거 꽃새우도 있어요. 뭐야, 꽃새우. 와, 꽃새우가 집에. 창자. 어, 아니, 창자가 집에 와 있어? 아, 그거 이제 가끔 창자. 씻어서 이제 곱창구이 해 먹으면 맛있어요. 양이 많이 나오고. 집에서? 싸니까 그냥 싸면. 뭐야, 이제 오른쪽 냉장고만 한 거네? 오른쪽 냉장고. 에이, 놀 데가 없는데 큰일이네. 아니, 두 식구 사는데 엄청 큰일이네, 집에. 아, 언제 다 먹어? 없네. 고춧가루, 아조장, 블루베리잼, 매실청, 매실장아찌, 차조기, 진짜 게 없네. 마지막이다. 냉장고 한 번씩 이렇게 한 번 빼서 한 번 돌려줘야지 집어넣고도 잊어버려, 나중에. 까먹는 뭐가 있는지도 꼬치. 몰라. 어머나! 우와. 우와. 드디어 다 꺼냈네. 장난치? 네. 진짜 많다. 어휴. 진짜 너무 많네. 진짜 많이 들어가네? 냉장고가? 이영복 셰프님. 네? 정현 씨가 냉장고를 부탁해 나왔다면 이 정도 재료 어때요? 와, 예술의 재료. 자기가 생각하는 요리 다 나오죠. 다 나오시는 거죠. 이 정도 재료는 뭐. 아유. 저희 둘이 한번 갈까요? 냉장고를 부탁해 한번. 영광이에요. 우리 다 같이 가자. 그럴까요? 다 같이 우리 한번 해도 되겠어. 이정현 씨. 어, 그래요. 진짜? 네. 우리 냉장고를 딱 자. 음식 상하기 전에. 먼저 이제. 소다물을 잘 풀고 저게 세제 쓰는 것보다 저렇게 자연 세제 쓰는 게 되게 좋거든요. 냉장고에서 진짜 향긋한 냄새 나요. 레몬이 너무 좋아요. 아, 냉장고 청소하는데 이거 팁이다. 네. 이거 저 레몬 오래된 거 그냥 잘라가지고. 아, 냉장고 청소하는 거예요? 네, 이거 상큼한 냄새가 나고요. 레몬을 자연 세척이 되니까 세제도 안 남고 살균도 되고. 네, 살균도 되고. 그 냉장고 특유의 그 냄새가 있어요. 콤한 냄새가 있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 냄새를 다 잡아줘요. 어머, 냄새가 너무 좋다. 물기를 성애가 생기니까 잘 닦아야 돼. 그리고 완전 꿀팁. 진짜 이거는 정말 효과적인 것 같아. 저 팁을 진짜 좋아해요. 냄새. 냄새를 싹 흡수를 해서. 이런 건 배워두는 게 좋아요. 네. 그냥 오래된 티백 같은 거. 와.